조선왕조 권위의 상징이자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책임져온 한양도성. 늠름한 성벽 아래 작은 마을에서 특별한 인문학 강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인문을 묻다. 그 두 번째 강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북적마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양도성 문화재 사전 특별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기획이 됐고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을을 다시 인문학적인 기록으로 되살려보자, 되읽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이 됐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가들을 위한 공간, 그래서 퍼포먼스도 하고 전시도 하고. 북적마을의 마을다움에 반해 이곳을 삼터로, 일터로 삼은 극단 서울괴담의 유영봉 대표와 예술가 이순주 작가. 오늘 주제는 마을과 예술입니다. 다른 마을과 관련된 공간에 관심을 주고 작업을 하셨던 게 있으신지. 작가들이 마을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이야기들을 듣고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름 그대로 마을에서 입문을 묻고 함께 그 답을 찾는 건데요. 그 불편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마을에서 예술성을 찾아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제 작업실을 나서 마을을 직접 돌아보는데요. 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낯선 방문객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만남의 명소가 된 마을 한가운데는 주민들의 20, 30년 전을 담은 사진이 전시돼 있어 세월의 무게를 더하고, 북적마을의 명소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살던 집으로 관람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풍경과 의미 하나하나가 모여 북적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내지는 그냥 서울 시민으로서 여기 이 동네에 와서 매력을, 어떤 매력을 느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보니까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문제도 발견하게 되고, 어쨌든 마을이 좀 소개되고 마을에 좀 여러 가지 곪아있는 부분 내지는 되게 꽃이 피어있는 부분, 이런 것도 좀 다 같이 공유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예술가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서 공생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그냥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을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는데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총 5회로 구성된 마을에서 입문을 묻다. 9월에도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데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을 통해 도성의 역사와 마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